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봉산의 분식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소설은 윤성희 작가님의 단편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여인과 예쁜 어린 딸을 잃은 여인, 그들은 자기 앞에 놓인 불운을 온전히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고 견딥니다. 봉산의 식당을 운영하는 두 여인은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눈여겨볼 줄 아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봉산의 분식집 지연이 윤성이 피가 무단 결근을 한 지 3일이 되었대. 사장이 전화를 걸어 그놈 아직 안 왔어? 라고 소리 질렀대. 중이염을 앓은 후 소리에 민감해진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사장의 목소리가 귀 속에서 울리는 것을 견뎌야 했대. 귀한 아들 실종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빈정대듯 말했대. 비는 사장의 외아들이었대. 올 여름이면 부상으로 진급한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돌았대. 회사 내에서 피의 별명은 무단 결근이었대. 피가 결근을 하는 이유는 다양했대. 봄바람이 너무 따뜻해서 파도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일출을 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피가 어떤 이유로 결근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직원들은 없었대. 그녀는 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 이번엔 어디야? 어렸을 적에 피의 별명은 단무지였대. 그의 집이 단무지 공장을 했기 때문이었대. 말이 공장이지 직원이라고는 달랑 두 명뿐이었대. 그 두 명의 직원들을 피는 삼촌이라고 불렀대. 트럭을 몰고 다니는 삼촌들은 동네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컸다고. 그래서 동네 깡패 중에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언젠가 피는 그녀에게 말했대.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피는 늘 외로웠대. 시무식 때 사장은 단무지 공장으로 시작해 오늘날 번듯한 식품회사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했대.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부풀려졌지만 남들보다 성실했었다는 이야기만은 맞는 말이었대. 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빛이 들지 않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단무지를 만들었대.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이 손을 보세요. 사장은 직원들에게 자기의 누른 손바닥을 보여주곤 했대. 그때 하도 단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정작 자신의 아들이 김밥을 먹을 적에도 단무지를 빼고 먹을 정도로 단무지를 싫어하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대. 3년 전 피는 트렁크 가득 짐을 싸 쓰는 미국으로 떠났대.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경영학을 공부할 생각이었대. 그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대. 가방 속에는 수십 통의 이력서가 있었대. 그걸 붙이기 위해 그녀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었대. 우회전을 하던 트럭이 그녀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친 뒤였대. 트럭 운전기사의 부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병원에 찾아와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대. 어찌나 서럽게 울었는지 부인이 떠나고 나서 그녀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대. 그녀는 말수가 줄어들었대. 병문안을 왔던 친구들이 그녀가 얼마나 수다쟁이였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대.
그럴수록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던 친구들이 떠올랐대. 운전기사가 다니는 회사의 관리 과장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두꺼운 안경을 쓴 관리 과장에게 그녀는 말했대. 취직을 하고 싶어요. 300박스의 단무지를 실은 트럭이 그녀를 쳤을 때 피는 비행기에서 수면 안대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대. 꿈속에서 그는 아주 커다란 나무를 삽으로 파내고 있었대. 몇 시간 동안 삽질을 해도 얼굴에서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대. 이었고 나무가 뿌리를 드러냈대. 뿌리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는 가지고 갔던 트렁크 가득 꽃들을 채웠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대. 공항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대. 경영학 공부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대. 그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전화기를 들고 계속 중을 그렸대.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녀는 블라인드를 반쯤 내렸대. 피의 책상이 어둠에 잠겼대. 그녀는 피의 책상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졌대. 책상 유리에 다섯 손가락이 흐릿하게 찍혔다가 이내 지워졌대. 다시 한번 사장이 전화를 걸었대. 아직이야? 아까보다 조금은 풀이 죽은 목소리였대. 지난 가을 늦은 장마가 한창일 때 그는 일주일을 무단 결근했었대. 그는 휴대폰으로 여긴 밤하늘이 아름답군. 점심으로 매운탕을 먹었어. 따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대. 그런 식으로 그는 아버지와 싸우고 있었대. 그녀는 다시 한번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 거긴 하늘이 막니? 여긴 곧 비가 올 것 같아. 며칠이 지나면 조금은 헬쑥해진 얼굴로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와 그녀는 회사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근사한 저녁을 먹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옷 사이에 배어있는 바람 냄새를 맡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직원들은 도시락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여직원 중에서 도시락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티가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북엇국 어때? 저기 찻길 건너 새로 생긴 쌈밥집에나 가볼까? 난 뭐니 뭐니 해도 미가에서 파는 해물탕이 최고더라. 오랜만에 부추 비빔밥이 생각나기도 하고. 직원들은 사무실을 나서며 저마다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말하기 시작했대. 아침을 그르고 온 직원들은 벌써부터 배가 고파 입맛을 다셨대. 그녀는 그 많은 음식 중에서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대. 작년에 입사를 한 케이는 출근을 하면서부터 점심으로 뭘 먹을지 고민을 했대. 케이의 수첩에는 맛있는 식당들에 관한 정보가 가득했대. 부서가 달라 다행이야. 그녀는 케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 1년이 넘도록 그녀는 케이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외의 말은 해본 적이 없었대. 그녀는 후문을 향해 걸었대. 아무도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없었는지 어제의 그녀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대. 절룩거리는 발걸음 때문에 오른발이 왼발보다 더 진하게 새겨진 자국을 되짚으며 그녀는 천천히 걸었대. 후문을 나서자 긴 골목길이 나왔대. 같은 페인트 공에게 칠을 맡겼는지 골목길에 있는 집들의 대문은 모두 똑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대.
그녀는 이 골목길을 걸을 때면 행복했대. 언젠가 피는 골목길을 걷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준 적이 있었대. 그녀는 그 사진을 화장대 거울 한쪽에 붙여놓았대. 파란색 대문들이 그녀를 여유있고 평화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했대. 골목길 끝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대. 골목길의 경사 때문에 벤치에 앉아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대. 그녀는 다친 다리에 힘을 준 채 몸을 반드시 했대. 햇빛이 건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벤치에 앉은 그녀를 비추어 주었대. 맞은편 집에서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나오더니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대. 그녀는 구부러진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대. 남자가 사라지고 또 남자의 그림자마저 사라지고 난 후에도 그녀는 눈길을 돌리지 못했대. 거기서 피가 나타날 것만 같았대. 주먹밥과 우유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흔들며 피가 걸어올 것만 같았대. 점심시간이면 피와 그녀는 이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파는 주먹밥을 먹었대. 피는 참치가 들어간 주먹밥을 먹었고 그녀는 멕시칸 샐러드가 들어간 주먹밥을 먹었대. 적당히 기울어진 벤치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피의 어깨에 몸이 기대섰대. 볕이 좋은 날이면 둘은 어깨를 맞대고 잠깐 낮잠을 자기도 했대. 자고 일어나 목이 마르면 그녀는 바나나 우유를, 그는 딸기 우유를 마셨대. 여긴 내 자리인데?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건넸대. 그녀는 엉덩이를 조금 움직여 아이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대. 자리에 앉은 아이는 재채기를 연거푸 해댔대. 바람이 열려있는 대문들을 힘겹게 흔들어 댔대. 어느 집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대. 이 동네는 먼지가 너무 많네. 그녀는 아이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대. 휴지는 없나요? 아이는 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대. 코를 풀고 싶은 모양이었대. 그녀는 손수건을 펼쳐주었대. 괜찮아. 수건에서 딸기 냄새가 나요. 아이가 말했대. 앞니 두 개가 빠져 있었대. 아이의 눈빛이 너무 맑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움찔 감았대. 손수건을 그녀에게 되돌려주면서 아이는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활짝 웃어 보였대. 그리고는 원피스의 끝자락을 끌어당기더니 거기에 코를 풀었대. 아이는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았대. 그러고는 엄마 올 시간이네 라고 중얼거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대. 시계에는 얼마 전에 유행했던 토끼 모양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대. 아이의 가방에도 똑같은 토끼가 그려져 있대. 아이는 골목길 반대편을 향해 뛰어갔대. 가방이 흔들릴 때마다 토끼 인형이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대. 아이의 원피스가 바람에 뒤집혔대. 분홍색 팬티가 보였대. 그녀는 손수건을 코에 대보았대. 정말로 향긋한 딸기 냄새가 났대. 순간 배가 고파왔다. 오랜만에 무엇인가 먹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대. 피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녀는 휴대폰을 열고 피에게 편지를 썼대. 나 배고파요. 하지만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대. 지난 3일 동안 답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대. 그녀의 메시지에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한 적이 없었대. 그녀는 피가 자기와는 다른 세계로 가고 있음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대. 피의 옷 사이에 밴 바람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녀는 해독할 수 없는 암호들을 읽고 있는 기분이 들었대.
어느 집에선가 생선을 굽는 냄새가 퍼져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생선 굽는 냄새와 진한 멸치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골목길 사이사이로 퍼져나갔다. 골목을 돌아 조금 걸으니 주택가 한가운데 허름한 분식집이 보였다. 냄새는 거기에서 나오는 듯 했다. 간판은 없었다. 출입문 손잡이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있는 걸로 보아 꽤 오래된 가게 같았다. 오른쪽 문에 봉자네라는 글이, 왼쪽 문에 분식집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가게 이름이 봉자네 분식집인 모양이었다. 테이블마다 조잡한 조화가 있었는데 원래 붉은색이었을 장미는 색이 바래 거의 흰색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조화가 꽂혀있는 꽃병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벽에는 크리스마스 때 걸어두었던 장식물들이 여태껏 달려있었다. 모두 6개의 탁자가 있었지만 실제로 앉을 수 있는 탁자는 2개밖에 되지 않았다. 구석에 있는 2개의 탁자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부엌 쪽에 있는 2개의 탁자 위에는 다듬다만 채소들이 널려 있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지만 가게 안은 어둠침침했다. 맞은편 탁자에 작업복을 입은 두 명의 청년들이 갈치구이와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국그릇보다도 더 큰 그릇에 밥이 그득하게 담겨 있었다. 뭐 드실래요? 부엌에서 걸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제비 주세요. 또 물소리도 들려왔다. 콧노래 소리도 들렸다. 가게 안은 금세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김치찌개를 먹던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불룩하게 솟은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식당 여자가 수제비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수제비는 커다란 냉면 그릇에 국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수제비를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며칠은 굶은 사람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수제비를 먹는 그녀에게 식당 여자가 말했대. 여자는 팔을 다듬다 말고 옷소매로 눈을 닦았대. 밥부리가 매웠대. 그 매운기가 그녀에게도 느껴져 수제비를 먹다 말고 그녀도 눈물을 흘렸대. 그녀는 김이 서린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았대. 다시 식당에 있는 사물들이 환하게 눈에 들어왔대. 벽에 장식된 꼬마 선구들에 쌓인 먼지들까지. 그녀는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대. 자기가 이처럼 수제비를 좋아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당황스러웠대. 계산을 하다 말고 가게 여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대. 그러더니 고개를 흔들며 자신 없는 투로 말했대. 혹시 K여 중 안 나왔어요? 48에 졸업. 그녀는 식당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대. 하지만 여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대. 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기억 안 나니? 만우절에 책상 돌리 안 싸고 아이들에게 말한 게 너 아니었어? 식당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에 어느 교실에서 있었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대. 반 아이들 모두가 옷을 거꾸로 입는 장면, 책상을 반대쪽으로 돌리는 장면, 그리고 당황하는 선생님을 보고 허리가 아플 때까지 웃던 장면이 영화처럼 눈앞에 그려졌대.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자 그제서야 식당 여사는 그녀의 등을 한 대 치며 웃었대. 반갑다 얘. 그때 너한테 미안했어. 널 만나면 꼭 사과하려고 했어. 식당 여사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대.
그녀는 아직도 여자의 옛모습이 기억나질 않았기에 여자가 무엇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지 물어볼 수 없었대. 그녀는 응, 다 잊은걸 하고는 말끝을 흐렸대. 내일 점심 먹으러 올래? 식당 여자가 말했대. 내일이면 비가 출근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삼각주먹밥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텐데 그녀는 식당 여자의 청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대. 식당 여자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대. 손에서 파냄새가 났대. 사과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점심 만들어주고 싶어. 내일 점심 약속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와. 식당을 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뒷모습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여자의 시선을 느꼈대. 난 네가 정말 멋지게 살 줄 알았어.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식당 여자가 한숨을 쉬었대. 그녀는 약간 쓸쓸해졌대. 하지만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니 쓸쓸하다는 생각은 조금씩 옅어졌대. 사람들은 그래서 밥을 먹나 봐. 그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회사 후문을 향해 걸어갔대. 다음 날도 비는 회사에 오지 않았대. 직원들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맡길 수 있겠냐고 쑥덕거렸대. 부장이 서류를 찾기 위해 비의 책꽂이를 뒤지다가 사진 뭉치를 발견했대. 이건 뭐야? 부장의 말에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대. 사람들의 뒷모습만 찍은 사진들이었대. 산을 오르는 사람의 뒷모습,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의 뒷모습, 버스를 타려는 사람의 뒷모습, 사진들이 피의 책상에 펼쳐지기 시작했대. 직원들은 부주의하게 자신들의 지문을 사진에 묻혔대. 그녀는 마라톤 선수들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았대. 지문이 묻을까봐 사진 끝을 살짝 집는 그녀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직원은 없었대. 그가 마라톤 선수들의 뒷모습을 찍은 것은 작년 가을이었대. 그는 사진기를 들고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대. 그녀는 월차를 내고 그를 응원하러 갔었대. 참 이상한 사진들만 모아두네. 누가 찍었는지 잘 찍긴 찍었네. 혹시 피가 찍은 건가? 설마. 직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가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대. 서류를 작성하다 말고 그녀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했대. 시계를 보니 12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대. 그녀는 초침이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무료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정확히 12시가 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티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점심시간이에요. 그녀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순간 직원들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는 일제히 그녀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봉자네 분식집으로 가면서 그녀는 버섯 전골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 버섯 전골과 방금 지은 쌀밥만 있으면 두 공기라도 비울 수 있을 것처럼 군침이 돌았대. 식당 여자는 문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대. 왔구나. 여자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대. 이번에는 손에서 간장 냄새가 났대.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대. 식당 여자가 냄비 뚜껑을 열자 거기에는 버섯 전골이 있었대. 나 이거 정말 먹고 싶었는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대. 둘은 말없이 점심을 먹었대. 달래를 넣어 파래를 묻혔대. 냉이는 향긋했대. 식당 여자는 그녀의 밥그릇에 밥을 더 들어주었대. 많이 먹어? 넌 너무 말랐어. 그녀는 여자에게 버섯의 이름을 물었대. 이건 양송이 버섯이고 이건 느타리 버섯이야. 이건 너도 알겠지? 팽이버섯?
버섯 전골에는 여덟 가지의 버섯이 들어가 있었대. 그녀는 버섯을 먹을 때마다 버섯의 이름을 중얼거렸대. 밥을 다 먹고 둘은 진하게 탄 커피를 마셨대. 있잖아, 날 봉사 엄마라고 불러줘. 식당 여사가 그녀에게 말했대. 봉자는 다섯 살이라고, 두살때 한글을 깨칠 정도로 똑똑하다고, 자기를 닮지 않아 얼굴도 예쁘다고, 여자는 허리를 고추 세우며 말했대. 봉자라니,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그녀는 가게를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말했대. 어디에도 아이의 사진은 보이지 않았대. 가게에 딸린 방은 애가 살기에는 너무나 어두웠대. 그런데 이제는 없어. 식당 여자의 말에 가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제히 침묵했대. 카운터 위에 있는 시계의 초침이 멈추었고,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던 물소리도 멈추었대. 여자는 등을 돌렸대. 그녀는 여자의 등에 살며시 손을 올려놓았대. 모든 것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이제 그녀도 서서히 알것 같았대. 그녀는 자신의 커피잔에 여자가 마시던 커피를 부었대. 식은 커피는 너무나 썼대. 그 다음날에도 피는 출근하지 않았대. 그녀는 점심에 봉산의 분식집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대. 그녀가 맛있다고 말하자 봉자 엄마는 집에 가서 먹으라고 된장을 싸주었대. 그녀는 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 오늘 점심엔 떡국을 먹었어. 오늘은 오징어 덮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친구한테 배워두었어.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먹었어. 순두부찌개가 그렇게 맛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하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대. 피가 사라진 지 열흘째가 되던 날, 사장은 실종 신고를 했대. 그녀는 잠을 잘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대. 사장은 전국에 있는 병원 영안실을 돌아다녔대.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동안 사장은 죽은 부인이 생각나 종종 눈물을 흘렸대. 피의 시체는 L씨의 인근 야산에서 발견되었대. 사건은 9시 뉴스에 짤막하게 보도되었대. 기자가 피를 한 중소기업의 외아들이라고 소개할 때 화면에는 회사의 전경이 흐릿하게 비춰지기도 했대. 그는 카드빚도 없었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지 않았대. 한 회사 직원이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인터뷰를 했대. 음성 변조를 했지만 어느 직원인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었대. 직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을 했대. 아침에 옷을 입다 그녀는 바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대. 지퍼를 채우자 허벅지가 답답하게 죄어왔고 버튼을 채우기 위해서는 숨을 들이쉬어야 했대. 피의 관을 실은 연구차가 회사를 한 바퀴 돌았대. 그녀는 화장실 변기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대.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할 때마다 그녀는 변기에 물을 내렸대. 퇴근을 할때 그녀는 피의 책상에서 그가 찍었던 사진 뭉치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대. 버스는 밤길을 오랫동안 달렸대. 그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앞서 달리고 있는 차들의 꽁무니를 노려보았대. 나중에는 눈이 아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흘렸대. 운전사는 자주 음료수를 마셨대. L씨의 터미널은 공사 중이었대. 터미널에 세워진 공사 조감도에 의하면 터미널은 종합 쇼핑몰로 다시 태어날 것이대. 그녀는 여관에 들어가 맨 꼭대기층의 방을 원한다고 말했대. 방이 없는데 여관 주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대. 걱정 마세요. 죽으려는 거 아니니까. 그녀는 침대를 끌어다가 창문 아래에 두었대. 그러고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 L씨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해가 너무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늦잠을 잘 수가 없었대.
마치 이 도시에 정착하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칫솔과 갈아입을 옷과 라디오와 주름살을 방지해 준다는 로션을 샀대. 터미널 앞에서 구글하는 불황자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대. 불황자가 들고 있는 깡통에 10,000원을 넣었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 곧 후회를 했대. 그러다가 해가 지자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대. 무심하게 엘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대. 그녀는 엘시를 무작정 돌아다녔대. 카메라 전문점이 보이면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대. B의 카메라와 똑같은 카메라는 많았대. 하지만 B의 카메라처럼 셔터 옆에 작은 흠집이 나 있는 것은 없었대. B의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대.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밤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대. 여관의 칫솔과 새로 산 옷과 한 번도 틀지 않은 라디오와 유명 연예인이 선전하는 로션을 버려둔 채 그녀는 피가 찍었던 사진들을 거울에 붙였대. 거울에는 빈틈이 하나도 남지 않았대. 그래서 그녀는 작은 손거울을 들고 화장을 했대. 이제 그녀는 가장 먼저 출근을 해서 가장 나중에 퇴근을 했대. 피의 책상에 앉아 텅 빈 사무실을 보고 있으면 그녀는 자신이 저수지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대. 그 저수지에 그대로 빠진다 해도 전혀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았대. 이제 피의 이야기를 하는 직원들은 아무도 없었대. 경찰은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했대. 새로 만든 고추장 브랜드의 반응이 좋아 회사 매출이 갑자기 늘어났대. 사장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대. 피의 자리로 발령을 받은 직원은 진급을 했음에도 기쁜 표정을 짓지 않았대. 피가 앉았던 책상에 앉기 싫다고 자신은 올해가 나가는 3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직원은 말했대. 중고 가구점에서 인부 두 명이 나왔대. 그들은 피의 책상을 가뿐히 들었대. 쉽게 들어 올려진 책상을 보는 순간 그녀는 두 다리에 힘을 주었대. 그는 그렇게 가볍게 날아갈 사람이 아니었대. 오후가 되자 가구점에서 새 책상을 가져왔대. 피가 썼던 책상보다 조금 더 묵직했고 나뭇결도 고왔대. 열린 창틈으로 라일락 향기가 들어왔대. 이곳으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심었다는 라일락은 작년 봄부터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했대. 몇 명의 직원들이 일손을 넣고 꽃향기를 맡았대. 그녀는 밖으로 나가 라일락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대. 나무 아래에 앉아 그가 죽었을 그 시각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았대. 그날 아침 그녀는 미역국에 밥을 한 숟가락 말아먹었고 버스를 놓쳐 지각을 했대. 저녁에 시골에 있는 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하고는 불을 켠 채 잠이 들었대. 잠결에 불이 켜진 걸 알았지만 잠에 취해 일어날 수가 없었대. 잠을 자면서 그녀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어쩌지 고민을 했대. 그가 죽었을지도 모를 시간에 전기세 걱정을 하다니 난 참 바보야. 그녀는 라일락 나무에게 말을 건넸대. 그녀의 말에 대답하려는 듯 라일락은 흰 꽃잎을 사방에 날렸대. 피가 죽고 난 그 다음 날은 점심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잤대. 이상하게도 몸이 노곤한 날이었대. 드라마를 보다가 혼자 웃었고 그 바람에 커피를 이불에 엎질렀대. 비디오를 두 편 보았고 자기 전에 생활정보지를 뒤적였대. 적금을 타면 전망이 좋은 원룸을 얻을 작정이었대. 그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 곁을 서성일 때 그녀는 드라마를 보며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었대. 이제 다시는 드라마 따위는 보지 않을 거야.
이번에도 라일락 나무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대. 꽃잎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대. 벤치에 앉아 손수건에 밴 딸기 냄새를 맡고 있었을 때 어쩌면 그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대. 손수건을 어쨌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기억이 나질 않았다. 내년 봄이면 라일락 나무는 더 튼튼한 뿌리를 가질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를 발로 툭 차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대상을 알 수 없는 증오가 솟구쳤다. 라일락 향기는 너무 짙었다. 직원들은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각자 품고 있던 행복했던 시절들을 떠올릴 것이다. 더 이상 그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다. 자신도 이미 라일락 향기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잘라서는 그 가지로 나무를 마구 내리치기 시작했다. 봉자네 분식집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문을 흔들었다. 봉자 엄마, 안쪽에서 방문 여는 소리에 이어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문이 열렸다. 봉자 엄마는 빗지 않은 부스스한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다가 그녀를 보고는 귀찮다는 표정을 거두고 얼른 가게 밖으로 나왔다. 웬일이야? 왜 그동안 안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봉자 엄마는 잠옷 바람이었다. 미키마우스가 가슴에 새겨진 잠옷이었는데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무릎과 엉덩이가 툭 붉어져 나와 있었대. 그녀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대. 그런데 웬 나뭇가지야? 친구의 말에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대. 그녀는 하루 종일 라일락 나뭇가지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나뭇가지는 껍질이 벗겨지고 끝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대. 그녀는 골목길을 향해 나뭇가지를 던졌대. 아무것도 아니야. 봉자 엄마는 그녀를 위해 근사한 안주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대. 그녀는 돼지고기 두루치기와 시원한 홍합탕이 먹고 싶다고 말했대. 봉자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는 지갑을 옆구리에 낀 채 종종걸음을 하며 밖으로 나갔다. 한참이 지난 후 비닐봉지를 들고 봉자 엄마가 돌아왔다. 홍합은 없어. 대신 조개탕 끓여줄게. 도마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철진한 잡지를 읽었다. 그녀와 봉자 엄마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돼지고기를 한 점 먹었다. 정말 맛있어. 둘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런 말을 해댔다. 그녀의 얼굴이 금방 벌개졌다. 그녀는 친구에게 조개탕 끓이는 법을 배웠다. 마지막에 마늘하고 붉은 고추를 넣어주면 돼.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다. 갑자기 봉자 엄마가 가게 불을 껐다. 잠깐만 기다려봐. 어둠 속에서 봉자 엄마가 벽을 더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었고 색색의 꼬마 전구들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어때? 크리스마스 이브 같지? 봉자 엄마가 마지막이 캐롤을 불렀다. 그녀도 따라 불렀다. 외로우면 나는 적을 켜놓고 불빛들을 본단다. 그제서야 그녀는 왜 철진한 크리스마스 장식물들이 아직까지 가게 벽에 달려있는지를 알았다. 소주잔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그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친구의 잔에 건배를 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친구가 끓여준 북엇국을 먹고는 창문이 없는 방에 누워 낮잠을 잤다. 햇빛이 들지 않아 낮잠 자기에는 아주 좋은 방이었다. 근처 공장에서 칼국수 열 그릇을 배달해 달라는 전화가 왔다. 그녀는 봉사 엄마를 따라 칼국수 배달을 나갔다. 일당이라도 줘야겠네.
봉자 엄마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대신 요리하는 거 가르쳐줘. 그녀는 오후 내내 봉자 엄마에게 맛있는 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순두부찌개. 그녀가 끓인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어준 손님도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오늘의 요리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다. 요리사가 말해준 비법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마지막 손님이 가고 난 뒤 그녀가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만 괜찮다면 우리 같이 동업하지 않을래? 둘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갔다. 인테리어 사장은 가게에 딸려있는 방을 터서 탁자를 8개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적금을 해야겠다. 봉자 엄마는 옷 몇 가지를 챙겨 그녀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반 지하이긴 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집은 방이 두 칸이었다. 그녀는 쓰지 않은 방에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버렸다. 유행이 지난 옷가지들과 방문 판매원에게 속아 산 영어 교재 따위를 그녀는 몇 년 동안 쌓아두고 있었다. 둘은 가게로 가서 라면 박스에 주방 기구들을 챙겨 넣었다. 봉자가 살아있을 때 그 애를 예뻐했다는 옆집 할머니가 박스들을 맡아주었다. 인부들은 벽에 붙어있는 장식들을 뜯어냈다. 그리고 조잡한 조화가 꽂혀있던 꽃병들과 김치국물이 묻어있는 스포츠 신문들을 자루에 집어넣었다. 탁사를 드러내서 구석에서 먼지들이 뽀얗게 일어났다. 인부들이 기침을 했다. 그날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가 1톤 트럭으로 한가득이었다. 가게 이름을 봉자네 분식집에서 봉자네 백반집으로 바꾸었다. 하루에 한 가지 음식만 팔기로 했다. 월요일에는 북어찜, 화요일에는 돼지고기 두루치기, 수요일에는 해물뚝배기, 목요일에는 된장찌개와 누룽지 끓임밥, 금요일에는 병어찜, 토요일에는 순두부찌개로 결정되었다. 봉자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겼다. 일요일은 쉬라고 만들어진 날이라고 했다. 그녀는 전날 과음을 했을지도 모를 직장인들을 위해 일주일 내내 북엇국을 함께 팔자고 제안했다. 봉자 엄마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북엇국은 원하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게는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수십 개의 전구가 가게를 환히 비추었다. 벽과 식탁은 은은한 분홍색이었다. 약간 붉은 빛이 식욕을 돋군다고 인테리어 사장이 말했다. 그녀는 간판 스위치를 올렸다. 가게 밖에서 봉자 엄마가 소리 질렀다. 들어온다, 들어와. 봉자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봉자네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줘서 고맙다고 훌쩍이며 말했다. 그제서야 그녀는 봉자 엄마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기억이 났다. 키가 작아 맨 앞줄에 앉던 아이였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학교에 오곤 했다. 학교 다닐 적에 너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았을걸. 그녀의 말에 봉자 엄마가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눈동자에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손님들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입맛 까다로운 케이가 맛있다는 말을 그녀에게 두 번이나 했다. 고마워요.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그녀는 상냥하게 말했다. 옛 동료들은 몰라보게 상냥해진 그녀의 태도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다. 케이는 맛있는 식당을 적어놓는 수첩에 봉자네 백반집을 적었다. 몇 가지 조언도 해주었다. 케이의 말에 의하면 해물뚝배기는 회사 앞에 있는 식당이 더 맛있어 경쟁력이 없고 병어찜은 너무 짜 하루 종일 갈증이 난다고 했다. 그들은 수요일 식단을 낙지 덮밥으로 바꾸었고
병어짐을 할 때 짜지 않도록 신경을 썼대. 한 번은 사상이 비서와 함께 식당을 찾았대. 사상은 누룽지 끓인 밥을 달게 먹었대. 비서는 그녀에게 흰 봉투를 건네주었대. 어디에서나 늘 열심히 사세요. 봉투에는 사상이 직접 쓴 카드와 함께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대. 어쨌거나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좋은 사상이었대.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대. 구부정한 등들은 그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었대. 밥을 먹는 동안은 많은 것들이 잊혀졌대. 부엌에서 봉자 엄마가 노래를 불렀대. 음정이 하나도 맞지 않았대. 그 노래 소리가 익숙한 단골 손님들은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대. 이제 그녀는 요리책 두 권 정도는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할 줄 알았대.